요 이렇게 들까요? 요거 이렇게.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보통 병원에 내원하셔서 허리나 목이 아프다고 하시면은 영상 검사 혹은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질문하신 것과 같이 엑스레이로는 협착증과 디스크를 다 볼 수 있는데요. 혹은 MRI로만 찍고 엑스레이는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 영상검사 하나하나마다 필요한 이유가 다 있으니 그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리를 구성하는 것들은 척추뼈와 디스크와 신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신경과 디스크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뼈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는 것은 그 뼈의 모양을 보기 위한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뼈의 모양을 본다는 것은 뼈 모양을 봄으로써 다른 척추 질환이 있는 것인지 유출한다거나 뼈에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인데요. 그래서 뼈와 뼈 사이의 디스크의 병변을 볼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신경 주행하는 길도 보는 것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통해서는 신경이 눌리거나 디스크가 터지거나 협착증이 있다거나 하는 것을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가끔 저는 다른 병원에서 엑스레이만 찍었는데 디스크와 협착증을 진단받았는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이는 환자분들이 잘못 들으셨거나 병원에서 과장되게 설명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CT 역시 뼈를 중점적으로 보는 검사입니다. 하지만 CT는 엑스레이와는 다르게 단층 검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단편적으로 자른 횡단면상 연상을 촬영해서 활성화한 뒤 3D 영상으로 재구성하는 방법이 CT 검사입니다. 그러면은 CT는 왜 찍을까요? 엑스레이보다는 뼈의 상태가 훨씬 더 잘 보일 수 있고요. 어떤 질병에는 신경이나 디스크가 아닌 뼈 자체의 문제로 인한 증상을 일으키는 질병도 있습니다. 뼈가 신경 통로 뒤로 자라나는 질병이나 추간판 앞쪽으로 뼈가 자라나는 질병이 있는데요. 뭐 후종인대 골화증이라든지 이런 다른 질병이 의심될 때에는 CT가 진단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CT로 검사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연부조직은 보이게 되는데요. 디스크가 나온 것이나 협착증을 구성하는 인대의 두께는 어느 정도는 볼 수 있지만 물론 MRI를 제외하고는 CT에서는 어느 정도 볼 수 있으나 이를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기는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CT의 단점은 MRI보다는 선명하게 보이지 않으며 그리하여 디스크의 터짐 정도라든지 신경질환의 경우는 진단하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X선을 투과하고 상이 확대되는 보이는 부분도 있어서 경미한 질환도 좀 중증으로 보게 되는 부분이 많아서 CT는 MRI보다는 단점이 조금 있는 상태입니다. MRI에서는 디스크라든지 신경조직, 인대 등의 연부조직 부위가 선명하게 보이면서 이를 통해서 정밀 진단이 가능합니다. 아주 미세한 부분도 정밀하게 관찰할 수 있게 되죠. 뼈의 상태, 골절의 유무도 볼 수 있고요. 디스크의 퇴행 여부 및 관절염 여부도 확인해 볼 수 있고 중심신경의 협착 및 나가는 신경, 추간공의 협착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CT와 엑스레이로는 전혀 볼 수 없는 것인데요. 그래서 MR 검사를 하게 되면은 디스크가 어느 정도 탈출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느 신경이 어떤 부위에서 눌려 있는지를 자세히 볼 수 있는 검사입니다. 물론 MRI 검사가 고가인 것이 환자분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디스크라든지 신경질환을 한 번의 촬영으로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MRI입니다. 하지만 MR 검사의 단점이 있습니다. 이는 뼈의 동적인 상태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는 없고 누워서 MRI 촬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소 협착증으로 증상이 발현되는 위치로는 촬영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 불편감이 일으키는 정도를 정확하게 다 반영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와 MR 검사를 같이 시행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처음 병원에 오셔서 영상 검사를 할 때 엑스레이 찍으시죠, CT 찍으시죠, MR 찍으시죠 할 때 이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신다면은 저 의사 선생님이 왜 이런 검사들을 권유하였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목허리가 아프시게 된다면은 그 검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받을 수 있고 적절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부산 큰 병원으로 내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 통해서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그 부산 큰 병원의 브랜치 채널이죠. 우영아 TV의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